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어제 지역도 응원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시민들의 응원만큼은 뜨거웠는데요. 다양한 응원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린 어젯밤 여수의 한 호프집. 대형 스크린 앞을 차지하기 위해 경기 전부터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함성 속에 시작된 우루과이전. 시민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승리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상대편 슛이 골대를 맞췄을 때는 안도의 한숨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경기 결과는 0-0 무승부. 시민들은 아쉽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무승부까지도 기대 안 했는데 무승부까지 해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경기 가나인데 가나 이기고 포르투갈까지 잡고 16강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드컵 반짝 특수가 그저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손님이 없었는데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월드컵 경기는 지역 영화관에서도 생중계됐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지인들과 오붓하게 경기 관람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다 보니까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한번 밖에서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외친 붉은 악마들. 무승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는 28일 가나전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현재 파업 참여 노동자 2,5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이 광양항 국제터미널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조합원도 지역 물류 거점으로 이동해 파업에 동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5%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철강 제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고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도 탱크로리를 통한 운송길이 막혀 내부 저장량을 늘리는 등 물류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전남 지역 일부 학교들의 급식과 돌봄 교실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남은 877개 학교 가운데 131개 학교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당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점심으로 제공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절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627개 초등 돌봄 교실 가운데 154교실은 이번 파업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속 마을이나 농촌에서는 아직 기름이 아닌 장작으로 방을 데우는 화목보일러를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지만 조금만 불씨 관리가 소홀해도 언제든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쇠손 및 아궁이에 마른 나뭇가지와 종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광양 내근마을에 사는 김타점 할머니는 70년 넘게 아궁이 불을 떼면서 추운 겨울을 났습니다. 나 이제 우리 아들 와서 여기 떼놓고 그래도 나가 하면서 혼자서 쓴게 소태 이제 뭐 삶을 때 이제 군불 떼면 물만 끓이고 있고 군불을 떼야 된게 잘나면. 바로 옆에는 장작용 잡목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전기 콘센트와 부엌만 덮이는 기름 보일러까지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튄 작은 불꽃이 언제든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양에서 발생한 보일러 화재는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화목 보일러였습니다. 이렇게 산림과 인접한 마을은 주택 화재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심과 달리 소방서와 거리가 멀고 진미노마저 좁다 보니 집 전체가 전부 타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대형 산불 위험도 있는 만큼 올해 광양소방서는 시청,
항만공사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백가구를 선정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도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럼 119 소방차가 오게 되면 항상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불단속 잘 해놓고 왔는가 막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거 설치한 이후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또 보일러 주변을 청소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을음을 제거하시고 사용하셔야지 위험이 없고 화목난로 주변으로는 그 땔감과 거리가 최소 2m 이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소방당국은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화목 보일러를 써야 한다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대비책을 꼭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대책 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박현식 부시장을 총괄 상황실장으로 농업과 상수도, 용수공급 등 4개 분야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샤워 시간 줄이기와 수도꼭지 조절하기 등 생활 속 물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 누적 강수량은 944mm로 지난해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82.5%입니다. 여수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두고 연일 찬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논평을 통해 시민사회는 지속가능한 여수를 위해 질서 있는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난개발과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수시가 소미산 산림 경영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수시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가 관광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관람차 사업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터로 남아있던 예전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였던 공간이 의료와 복지,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무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난 1991년부터 방치됐던 무안 농산물 도매시장. 무안읍 도심 한가운데 자리에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꼽혀왔습니다. 이 부지가 무안의 상징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62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설되는 복합센터에는 영화관과 청소년 수련관, 문화원, 도서관, 청년상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도 매우 이제 의미 있는 곳이고 읍의 그 도심 공동화의 문제에도 크게 이제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축하는 보건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전남 지역 시군 보건소 가운데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음압시설 등을 갖춘 선별진료소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바깥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가 다 통합적으로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그 진료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 부지 안에 99세대가 입주하는 행복주택도 건립됩니다.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는 내년 말 완공되고 행복주택은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 걸칫거렸던 부지가 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 4명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마선거구 시의원 4명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여수시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의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1.3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안누와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간호와 봉사 부문에 각각 최계순 씨와 이창호 씨가 수상했는데요. 이번 시상식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두 간호사의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전라남도 특화빵 판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수 갓김치를 이용한 삼합빵과 광양 대봉감이 들어간 광양 곶감빵, 순천 칠개빵 등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빵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졌습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 기온도 조금 더 올라서 무난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여수 11도, 순천 8도, 광양 10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고흥이 16도, 광양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전날에 비해서 6, 7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급격히 추워지면서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라남도가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재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선 동절기 2가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며 기초접종이나 확진 후 3개월이 지난 시민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